야, 이거 완전 정반대죠. 그러나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덕은 씨께서 먼저 제시를 고를 수 있고요. 또 문제도 먼저 맞힐 수 있습니다. 음악 하겠습니다. 음악! 음악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람, 바람, 바람. Je t'aime de 14 juillet. 바람. 향통의 전설로 불리는 이 사람의 노래 파담 파담으로 최근 이 곡을 사용한 광고 음악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비행기 사고로 잃고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했는데 1952년 파담 파담으로 디스크 대상을 받으며 이름을 떨친 이 사람은 누구일까? 자, 기회를 잡은 김덕은 씨, 과연 정답을 잘 맞히실 수 있을지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답을 말씀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바로 손준영 씨께 갑니다. 자, 손준영 씨께도 역시 5초 드리겠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에디트 피아프입니다. 에디트 피아프. 예. 이 파담파담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 두 분의 이 파담파담 하는 소리가 정말 들릴 정도거든요. 긴장되죠. 이야. 자, 그러면 우선권은 다시 또 아쉽지만 손준영 씨께 넘어가거든요. 도시 하겠습니다. 도시. 4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도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장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중세풍의 작은 운하도시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미켈란젤로의 성모자상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으로도 유명한데 벨기에의 관광지인 이 도시는 어디일까? 자, 문제 드렸습니다. 손준영 씨, 이번엔 심각한 표정인데요. 5초 드리겠습니다. 답은 브뤼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브뤼셀. 브뤼셀. 네. 브뤼셀 아닙니다. 자, 기회는 김덕은 씨. 잘 생각하시고요. 역시 5초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맴돌고 답이 떠오르질 않으셨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브리헤입니다. 브리헤. 네. 브리쉘은 벨기에 수도고요. 네, 이름은 비슷합니다만은 벨기에 관광지 브리헤. 예. 좀 헷갈릴 수 있죠. 네. 이제 우선권은 김덕은 씨께로 옵니다. 자, 어떤 제시어 고르시겠습니까? 컴퓨터 하겠습니다. 컴퓨터. 컴퓨터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개발 기간 8년. 초당 110억 개의 연산을 수행. 2승 1패 3무.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100년간 열린 주요 체스 경기의 내용과 선수들의 스타일이 저장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로 러시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에게 이겨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은 최초의 컴퓨터로 평가된다. 이것은 무엇일까? 자, 컴퓨터의 이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김덕은 씨. 답은 마크 하겠습니다. 마크. 마크 아닙니다. 자, 손준영 씨의 차례입니다. 역시 5초 드립니다. 아하, 아쉽네요. 정답, 딥블루입니다. 딥블루. 예. 아, 이공계 장학생들이라서 사실 컴퓨터 문제는 좀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예. 체스 문제가 나으리라고 생각하면.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제 손준영 씨 찬스입니다. 시스템 하겠습니다.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